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노트북 하나를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 이게 그냥 노트북이 아니에요. 만능이에요. 멀티미디어도 되고 게임도 되고 원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첫 번째 기능, 제가 뭔가 노트북처럼 들고 다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느낌이랑 비슷해요? 태블릿, 펜도 지원을 하고요. 카메라도 있어요. 뒤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열면은 지금 키보드도 있는데 이것도 태블릿처럼 이렇게 뗄 수 있는 노트북에서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2인원. 여기도 이제 웹캠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ASUS ROG Flow G13GG301입니다. 윈도우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쓰면서 태블릿하고 컴퓨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윈도우형 2인원 노트북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눈쟁이님, 이거는 2인원 노트북 자체의 장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굳이 이 ASUS의 이 2인원 노트북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첫 번째로 일단 뭐 사양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정도 사양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 디스플레이는 16:10 비율의 13.4인치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제품은 아니고 약간 휴대하기 조금 편하게 나온 제품이고 4K 60Hz 모델하고 FHD 120Hz 모델하고 나눠져 있고요. 4K 60Hz 같은 경우는 밝기가 최대 500니트에다가 DCI-P3 85%의 색역을 지원을 하고 팬톤 인증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색 부분에 관해서는 뭐 엄청나게 크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살짝 아쉬운 거는 이 친구가 이제 터치도 되고 펜도 장착이 돼서 멀티미디어 기능으로도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림도 그리고 영상 작업도 할 수 있을 거고 막 하는데 색 부분 표현 능력이 아무래도 DCI-P3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90% 중반 정도 때 정도만 나와줬어도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일반적인 뭐 sRGB 색역에서는 당연히 풀 대역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당연히 2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보드랑 본체랑 떨어지고 여기 있습니다. 스탠드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금 눕혀서 보고 싶다고 하면은 요렇게까지 이게 접힙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눕혀가지고 그림 그리거나 작업을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탠드 자체가 딱딱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도 크게 막 이게 출렁출렁 거리는 게 크게 있는 편도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포트 오른쪽 측면에 지문 인식이 되는 전원 버튼이 있고 이제 볼륨 버튼 두 개, USB A 포트 하나, 3.5mm 헤드폰 잭 하나가 달려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USB C 타입인데 썬더볼트입니다. 썬더볼트 4를 지원을 하고요. 이제 썬더볼트 포트 겸 충전도 USB C 타입으로 꼽는 거기 때문에 여기 꽂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USB PD 규격을 지원을 하고 100W까지 지원합니다. 여기 동봉되는 어댑터도 100W 어댑터를 동봉을 해주는데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외장 독을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이렇게 있고요. 위쪽에는 쿨링을 위해서 방열 구멍 두 개가 나 있고 그리고 스피커도 있습니다. 양쪽에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할 때 조금 간지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제품을 딱 켜면은 LED가 나옵니다. 오! 아 그리고 웹캠도 있습니다. 웹캠도 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제가 보통 다른 노트북이나 이런데 웹캠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거는 색도 깔끔하게 잘 잡고 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2인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후면에도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서 진짜 태블릿처럼 쓸 수 있습니다. 무게 자체는 1.18kg로 무게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사양 자체가 12900H가 들어가는 데다가 3050Ti까지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이것만 들고 다녀도 그렇게 아쉬운 수준의 사양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냥 성능만 최신으로 나온 거고 다를 게 없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노트북은 멀티미디어 기능으로도 쓸 수 있고 게이밍까지 전부 다 폭넓게 진짜 여러 작업을 전부 다 하는 유저들이 통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그래픽 카드가 뭐예요 지금? 들고 다니는 형태에서는 3050Ti 랩탑 버전이 가장 하이엔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3050Ti면 그렇게까지 높은 제품이 아니죠. 중보급형에 해당하는 그런 그래픽카드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이엔드가 아닙니다. 최고의 퍼포먼스를 뽑아주는 제품이 그러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픽카드 독이에요. 요 케이블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 친구를 여기 이제 전환하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오케이 하면은 전환이 된다. 요렇게 바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키보드랑 마우스를 어디다 연결을 해뒀다? 여기 독에다가 연결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 독에 그래픽카드가 뭐가 들어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랩탑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트북 중에서도 최상급 한 400 정도 넘어가는 그런 게이밍 노트북에나 들어갈 만한 사양이 이 두 개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들고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하이엔드 게임을 당연히 휴대를 하면서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다가 이 친구를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두셔도 되고, 이렇게 집에다가 설치해두는 거의 장점은 나머지 케이블 그냥 전부 다 연결을 해두고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연결만 해서 사용을 하면은 여기 연결된 유선 인터넷이라든지 키보드 마우스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에, 그리고 추가적인 전원은 연결을 하지 않아도 이 노트북 자체도 같이 충전이 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썬더볼트 독이나 GPU 독 같은 그런 친구랑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런 형태로 노트북을 세팅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울트라북을 따로 사시고 거기다가 외장 GPU 독을 하나 사가지고 데스크탑용 그래픽카드를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썬더볼트 3나 4를 이용을 해가지고 케이블을 그냥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쓸 수가 있는데, 최악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RTX 2000번대 그래픽카드 때도 썬더볼트의 대역폭이 좁아가지고 그 그래픽카드의 제성능을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뭐다?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능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대역폭이 더 딸린다. 이 썬더볼트 자체는 3에서 4로 오면서 대역폭이 막 늘거나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PCI Express 3.0 8배속 그 링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썬더볼트 3나 4 속도에 비해서 이론적으로는 50% 이상 더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썬더볼트 이런 GPU 독을 이용을 하셔도 이렇게 뒤에 추가적인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디 대역폭을 쓴다? 썬더볼트 쪽에 대역폭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안 그래도 그래픽카드 그 대역폭 부족해서 게임하는데 그 그래픽카드 또 저기 성능을 못 보는데, 그 USB 막 연결한 애들도 대역폭에서 할당을 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더 대역폭을 좁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성능이 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썬더볼트가 뭐 2링크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성이 나중에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썬더볼트 5 규격이 나와서 속도가 2배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외장 썬더볼트로 이용한 GPU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대역폭 자체도 더 넓은 데다가 여기 들어있는 USB, SD카드 이런 포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케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케이블이 작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안에 PCI Express 연결하는 커넥터 하나랑 USB 커넥터 하나랑 해서 커넥터가 두 개가 같이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USB는 이제 USB 3.2 Gen 2, 그러니까 10기가비트 퍼 세컨드의 대역폭을 가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USB-C 최신 허브들이 대충 그 정도 대역폭을 지원할 텐데 그 대역폭을 따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USB에서 뭐 예를 들어서 외장 SSD 같은 걸 장착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옮기면서 뭔가를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제대로 뽑아주는 상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GPU로 사용하는 독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큽니다. 왜냐면 데스크탑용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얘를 외장으로 휴대를 하면서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보시면 그렇게까지 큰 사이즈가 아니죠. 조금 큰 벽돌형 충전 어댑터 정도 느낌의 이쪽 면적이 큰 거지 이게 막 더 두껍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방 안에도 충분히 넣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이거를 마치 충전 그 어댑터의 그 벽돌 겸 USB-C 타입 허브 겸 eGPU까지 같이 사용 가능한 친구처럼 해서 외부에 들고 나가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멀티미디어 그냥 작업을 할 때는 노트북만 사용하고 고사양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걸 꼽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GV301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GG301, 지금 이 제품처럼 2인원 노트북이 아니고 그냥 게이밍 노트북 형태였었습니다. 후속작은 아니고 최신형 이제 CPU랑 그래픽카드들이랑 이런 시스템을 탑재한 2인원 라인업. 저는 개인적으로 GV301 쪽 라인업보다는 이 제품 쪽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은 솔직히 저걸로도 키보드랑 다 연결이 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고수사율 FHD 120Hz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달린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게이밍용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터치까지 되고 펜슬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기능이 좀 더 이제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게이밍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노트북 형태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마치 이런 식으로 미니 본체처럼 놔두고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 형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쓰나 이 제품을 쓰나 만일에 사양이 동일한 제품이라면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형태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을 추천을 드리겠지만 만일에 그게 아니고 좀 더 다재다능하게 쓰고 싶다면 저는 이 제품 쪽을 훨씬 더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성능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벤치를 이미 했습니다. 일단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12,600점 정도 멀티코어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모바일 CPU인데도 14코어입니다. 14코어 20스레드로 2코어, 비코어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있는 12세대 데스크탑 나온 거랑 비슷하게 출시가 된 제품인데 아무래도 모바일 제품으로 나온 데다가 쿨링 성능 자체가 아무래도 데스크탑 제품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 얇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클럭이 조금 더 낮겠죠? 그래서 12,700점 정도 나왔고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점수만 나와도 하이엔드급 작업을 하는데도 외부에서도 이 정도 성능을 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픽카드 성능 같은 경우는 외장독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총 스코어가 4,577점이 나왔고요. CPU 스코어는 7,700점, 그래픽카드 스코어는 4,20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점수가 그렇게까지 엄청 높은 점수가 안 나왔는데 실제 게임을 돌려봤을 때는 호라이즌 제로던 같은 경우는 옵션 타협을 어느 정도 보더라도 60프레임 유지가 조금 살짝 힘든 그 정도 게이밍 성능이 나왔고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옵션 타협을 보며 평균 한 60프레임 근처 정도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크라이 같은 경우도 옵션을 타협을 하거나 안 하거나 약간 저 호라이즌 제로던이나 비슷한 느낌 평균 40에서 50프레임 사이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외장독을 장착하면 진짜 신기한 게 CPU 성능이 올라갑니다. 이 본체에 들어있는 내장 그래픽이 이제 작동을 안 하고 여기 그래픽카드가 작동을 하니까 발열이 이제 CPU 하나만 해결하면 돼서 발열 해소 때문에 CPU 클럭이 잘 나와서 성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장착을 하면은 더 그냥 고성능으로 돌아가게 프리셋이 잡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CPU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아 뭐 그래픽카드는 당연히 급 자체가 3050Ti에서 3080으로 올라가니까 확 뛰었다고 쳐도 CPU 스코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CPU 스코어가 1800점이 나왔죠. 그렇게 하니까 옵션 타협을 안 봐도 돼요. FHD 풀업에서 호라이즌 제로던 같은 경우는 평균 100프레임을 보여줬고요.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옵션 타협 안 보고 가장 높게 옵션에서 평균 129프레임. 파크레이 같은 경우는 평균 10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타입을 조금만 봐도 144Hz 모니터를 사용을 하셔도 거의 풀 프레임을 다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사양이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RTX 3080 랩탑 버전이 데스크탑 버전으로 한 3070급이었나? 그래서 성능이 꽤나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벤치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성능이 잘 나왔다. 그래서 게이밍 성능 부분은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능 자체가 많은데 그럼 이제 제품이 당연히 가격대가 나가겠죠. 제가 받은 라인업 같은 경우는 최상입니다. 이보다 하위 라인업들은 당연히 더 있고 최상위 라인업인데 이번에 출시된 이 친구 있죠? GG301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G 모바일이라는 이 외장 GPU 독 저 친구가 같이 출시가 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판매는 하지 않고 노트북 제 단품만 200만원 중반대 정도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뭐 프로모션 가격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고 이 독 같은 경우도 지금 최상위 3080 달린 기준에서 18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뭐 가격 자체는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데스크톱 제품 글카 가격이 아직도 조금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성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음 부분은 노트북들이랑 비슷해요. 엄청 조용한 거는 아니고 그냥 보통 게이밍 노트북들에서 나는 소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소음이 나고요. 얘도 소음이 납니다. 아 단점은 그래도 하나는 말해야겠죠. 보통 이제 썬더볼트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면은 썬더볼트는 뭐 연결하고 해제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걸 빼기 전에 그 약간 옛날에 USB 있죠? 컴퓨터에서 여기서 연결 해제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해제한 다음에 뽑고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그걸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이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다. 한 가지 과정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아무래도 간편함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을 가진 제품으로서는 살짝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는
약간 진짜 썬더볼트 형태로 나온 제품들처럼 심플하게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EGPO는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몰라가지고 EGPO가 원래 근데 썬더볼트 제품들도 EGPO 장착 방식은 원래 다 그런 거면은 얘는 단점이 아니죠. 근데 걔들은 독 하는 것처럼 그냥 썬더볼트 하에서 잘 되는 거면은 그런 거. 그래서 오늘은 ASUS 노트북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 여기 꽂고 딱 사용하면 여기 RGB 나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려요. 오, 이런 식으로 그냥 공돌이 감성으로 해서 잘 만들어놨고 이렇게 세워놓고 쓸 때 좀 느낌이 있다.